지금 당장 먹어야 돼? 말하면 하면 당장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뭔가 2에서 14. 자,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늘 1등 많이 하고 있어. 300도. 네, 근데 시험은 안 쳤네? 네. 시험 왜 안 쳤어요? 그냥 안 쳤대? 시험도 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대.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하면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many people? 다음에 are there?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 How many는 무슨 뜻이죠? 얼마나 많은 뜻이죠. How의 뜻은 얼마나 또는 뭐 어떻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또 어찌 이런 뜻이에요. Many의 뜻은 많은. How many 하면 얼마나 많은. People의 뜻은 사람들. 원래는 S를 붙여야지 들이 되죠, 그쵸? 근데 people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S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탕은 잠깐 내려놔도 되고요. How many people? 그래서 how many people 이 뜻이 how many people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re는 있니? 라는 뜻이에요, 있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아홉 명 있어. Nine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Nine. Okay, 원래 nine은 이런 말이 생겨진 거예요. 있습니다. There are nine. 때문에 힘 거예요? 뭐? 네, 뚝지 보내놨죠. 그니까, 그래서 아홉 사람이 있어요. There are nine people. There are nine people. 그쵸. 그래서 nine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who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이렇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더라? How many people? 하고 나서 there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묻는 느낌 주려고 그렇지 are there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in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에 대한 대답이 nine이죠.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9이라고 대답하는 걸로. How many? nine. 그렇습니까? How many candies do you have? One can pizza. Nine. 네, 계속 또 물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네, 그래서 how는 얼마나, many는 많은, 합치면 많은, people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사람들. Are there는 있니? 그러니까 there are는 있다. There are는 있다. Are there는 있니? 그러니까 How many people are there? 네,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몇 명 있으니까? Four. 오케이, 여기는 네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얘기할 뻔했어? 그렇지, there are four people. How, fou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 are there? 했더니, 그렇지. There are four people. 네 명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Fou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엔 사자가 몇 마리 있는지 묻네?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렇죠. 이번엔 lion은 lions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How many lions 있니?
are there? 라고 묻는 거죠. How many lions are there? 오케이, 예빈이 되게 불안한가 보다. 사탕 고만 좀 부탁해볼게요. 한번 좀 나와보세요.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이랬네요. 몇 마리 있대요? 두 마리 있네요. Two. Two.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사자 두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lions. 오케이, there are 뜻은? There are 뜻은? 있다. Two lions은? 두 마리의 사자. 뭐? 아니, 선생님. 오케이, 이번에는 원숭이가 몇 마리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monkey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monkeys are there? 하면 되겠죠. How many monkeys are there? Monkeys 좀 쓰기 힘든데. 쓰기 힘든데. 먼. 쓸 수 있어? 아니요. 키. 먼 하고 키네. Monkeys.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이번에 몇 마리 있는지보다. 일곱 마리래. There are several monkeys. 그렇지.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are 뭐가 있다? Seven monkeys. 좀 이따 수비 시험에서 지금 했는 거 잘 받으면 되겠다. 그치? 아, 뭔지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 했는 거 복습하는 거잖아. There are seven monkeys. 7 monkeys. 예빈이 한 번 하면 복습을 열 번씩 해. 아니, 선생님. 저 진짜 아깝이에 두 개 틀려갖고. 그러게 말이야. 진짜 아깝이에요. 진짜 아깝이네. 진짜 두 개 틀려갖고. 여기 예빈이 했는 거가 300번씩 이렇게 300%씩 8회씩 해. 니들보다 더 치고 나가겠지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숫자들이다. 숫자들인데 조금 어려운 숫자들 볼게. 원래 분이랑 트레블보다 어려워요.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 밝혀주려고. 자, 이 중에서 하나씩 한번 좀, 하나는 쉽지? 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원. 원, 그렇죠. 원. 둘은? 투. 여기까지도 굿? So far so good? 응? 지금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셋은? 셋 조금 어려워. 3. 쓸 수 있어? 네. 오케이. 그렇죠. TH가 있어. 혀를 살짝 묶어. 3. 한번 해주세요. 3. 3. TH가 혀를 살짝 묶어. 3. 그래서 시험지하고 어제 쳤던 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넷은? 4. 4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은? 5. 5도 오케이? 네. 6은 정말 쉽다. 그치? 6. 그쵸. X가 크스도였어. 왜 근데 왜 지난번에 틀렸어요? 왜 그랬어 그래? 그 다음에 일곱은? 7. 그치. 7. 그래야지. 똑같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저 이게 X인 줄 아세요? X도 나 그래. 아니, 그 소리 안 나는 X. 소리 안 나는 X가 어딨어? X에 소리 안 난다고 X 쳐놓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덟은? A. 괜찮아? 오, 이, 아, A. 여기까지 A, E.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GH. 하고 T를 나니까 T. 8. 그치? 그 다음에 9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치? 9. I가 I. 그 다음에 10도 정말 쉬워. 10. 그치. 자, 두둥. 그렇죠. 11은 뭐죠? 11. 그 다음에 분. 7 할 때 똑같은 분 쓰죠. 11. 11. 7 할 때 분하고 똑같은. 11. 그렇지. 11. 예, 예, 예. 그 다음에 12는? 12. 12. 12. 12이 아니고 12. 12. 12 해봐. 12. 12. 그 다음에 거기다 붓. 12. 12. 12. 12. 그렇지. 좋았어. 12. 그럼 12. 그 다음에 붓. 안 되겠지. 선생님, 내가 가지고 23 중에서 한 개를 알아맞췄어. 됐어요? 한 개 알아맞췄어. 자,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고 패드하면 되겠다. 이제 사탕 먹어주세요.
대신 패드에서 따라서 말하라. 누구 말할 때 소리 내서 해야 돼. 맛있죠?